너 선배, 오늘은 적석사. 적석사 강화도에 있는 적석사입니다. 뭔가 되게 큰 대웅전이 있습니다. 적석사에서 이제 출발해서 고려산을 갈 생각입니다. 고려산,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 적석사까지 올라오는 주차장이 굉장히 고바위길입니다. 차로 올라오기에 길도 좁아서 서로 마주치면 피해가야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적석사 주차장이 되고 지금 올라갈 생각입니다. 강한 아들길 17코스라고 되어 있고, 일단 낙조대를 보고 그 다음에 능선을 타고 고려산까지 가겠습니다. 한 3,400 정도 되겠죠. 고려산 적석사의 낙조대입니다. 네. 해수관음상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바다 쪽을 향해 일몰이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조대겠죠? 낙조를 볼 수 있는 곳. 와, 멋집니다. 아침이, 이런 아침이긴 한데, 일몰이 지는 장관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서향으로 앉은 적석사는 낙조의 풍경이 가장 화려한 곳이다. 한겨울일수록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일몰의 경관이 더욱 수려하다. 강화 팔경 중 하나인 적석사는 붉은 연꽃잎이 떨어져 정년사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붉은 연꽃잎이 떨어져 정년사라고 해서 적석사라고 합니다. 강화 팔경이라고 하네요. 낙조대는. 아, 능선 올라왔습니다. 강한 아들길 17코스의 구간이고요. 적석사 고려산 정상 팻말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은 저게 산은 별립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은 저희가 성모도입니다. 동도 서도는 어디지? 예, 저기 고려산 정상이 보입니다. 436m로 갑니다. 아직 정상에 눈이 좀 있긴 합니다. 오늘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길로. 예.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입니다. 지금 눈에 덮여있지만 여기 고인돌입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죠. 세계 유산이라고 돼 있고 83, 84, 85 이쪽에도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청동기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지성묘라고 하고요. 고려산의 서쪽 능선을 따라 350에서 200m 지점 18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산으로 정상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소나무 군락입니다. 약간 키가 작은 그런 소나무 군락이에요. 한 시간 정도 왔습니다. 여기 다 소나무가 있네. 소나무가 있고 작은 전망대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죠. 정상에는 뭔가 통신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가 이러고 있네. 아, 여기. 아, 멋지다. 강화도에도 생각보다 산이 많습니다. 저기 있고, 아까 무슨 풀립산인가? 있고. 정상. 정상입니다. 아, 이쪽 방향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 저희는 좀 긴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데크가 있는 곳에 고려산이라고 지금 편말이 있는데 37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는 436이거든요. 저기가 정상이 맞는데 아마 보안시설이라 여기다가 팻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어쨌든 여기 전망 데크가 있고, 아, 사람은 없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오른쪽 산이 봉천산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이 별립산입니다. 별립산 뒤가 아까 성모드라고 했는데 성모드 왼쪽이고 뒤쪽이 교동입니다. 저 교동도? 네, 교동도입니다. 나 이제 한 2시간? 네, 왕복 2시간 정도 타고 내려왔고요. 아, 지금 다시 적석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정상 자체가 맞나? 정상 자체가 정상석이 통신 시설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었다는 거. 네. 원래 400 36이었는데 380 정도의 정상석이 있다는 거. 저희는 적석사에서 능선을 타고 쭉 들어갔다. 한 시간 정도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적석사와 고려산 정상이었습니다. 안녕.